제 스마트폰에다가 매그모를 직접 부착을 해서 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오늘은 아이폰 사용자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유명한 유튜버분께서 리뷰를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만의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하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맥세이프 아이폰 통화 녹음기인 맥모 제품입니다. 이게 미국의 킥스타터 펀딩으로 무려 오픈 한 달 만에 2억을 돌파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펀딩 이후 실제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사용성 또한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아이폰 14를 출시하게 되면서 아이폰 사용자가 좀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이폰이 솔직히 정말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두둥.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제품은 통화 녹음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바로 그 즉시 녹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사용 방법이 매우 편리해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 안에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꺼내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충전하거나 컴퓨터로 전송시킬 수 있는 데이터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맥세이프로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여기 뒷면 보시면 맥세이프 링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아이폰 뒤에다 붙이고 통화할 때 여기 스위치 이것만 ON 하면 여기 불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OFF. 자, 여러분, 아이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려고 어떤 시도들을 해보셨나요? 저는 별도의 녹음기를 아이폰 옆에다 두고 녹음을 하거나 아이폰 통화음을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직접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녹음 지원해주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그런 통화 녹음 앱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앱은 또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하거나 유료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통화 녹음된 게 막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불안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맥모, 이 맥모는 제품만 사면 그 다음부턴 돈이 안 들어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진짜 이쁩니다, 디자인이. 애플 제품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이거 자체가 녹음기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넷 어떤 공간에도 자동으로 올라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아이폰과 개별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동작을 시키면 여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N 하면 여기 파란 색깔. 이렇게 바로 동작을 합니다. 동작하는 데까지 1초입니다, 1초. 이게 부착했다가 떼어냈다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집에 그냥 하나 두고 가족들끼리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어요. 평소에는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하면 되고 필요한 순간에 맥세이프에 딱 붙여서 사용만 하면 되죠. 이 기술이 정말 간편하면서 매력적인 게 아이폰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 진동 있잖아요. 그 진동을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서 스피커폰 모드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목소리가 정말 깨끗하게 수음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의외의 수확이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주변의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였죠. 진짜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녹음 파일을 아이폰에 블루투스나 아니면 케이블로 쉽게 연결하면 좀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컴퓨터와 연결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 하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PC로 연결을 하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라이트닝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폰 충전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이거랑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파일은 이 안에 MP3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서나 쉽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사용 시간은 연속 녹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연속으로 오래 통화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길게 통화하면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좀 담아봐야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제 스마트폰에다가 매그모를 직접 부착을 해서 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내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상대방 목소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목소리는 상대방 스마트폰에서 들리는 걸 녹음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녹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말했을 때 그것보다 이제 수음하는 게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한데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 품질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통화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녹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녹음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이 글쎄 하는 정도이시겠지만 중요한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마 단비 같은 존재의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제품을 찾고 다니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맥세이프 아이폰 통화 녹음기 매그모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